좋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오늘 배울 말씀은 추수감사주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예요.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꼭꼭 새기는 예배가 되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쳐요. 맞아요. 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웃들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친구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보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어요. 이곳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지? 당신이 전하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아주 힘들어. 힘들다고! 이곳을 당장 떠나시오! 당장! 더 전해줘야 할 것이 많은데 이곳을 떠나야 하다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쁜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어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기뻐할 힘을 줍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속상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놀라고 힘들고 아플 때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친구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친구들도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믿고 감사하나요? 하나님, 예쁜 꽃,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맑은 공기로 돌봐주시니 감사해요. 믿음의 길을 함께 가도록 좋은 친구들, 가족, 그리고 제일 큰 선물,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렵거나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때에도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로 해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 복습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아요. 첫 번째 퀴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두 번째 퀴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쩌다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요. 세 번째 퀴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땡땡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모든입니다. 모두 모두 참 잘했어요. 샬롬!